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아이폰 14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게 이제 9월로 다가왔는데 이제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원래 이런 행사가 앞두고 있으면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자기기가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갤럭시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은 뭐 반반으로 갈리긴 한 것 같은데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도 크잖아요. 원래 8월 달에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 S22가 그 GOS 발열 논란 때문에 마지막에 고꾸라졌죠. S22가 21이 또 좀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2가 나왔는데 21이 좀 그쵸? 그냥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Z 폴드랑 Z 플립으로 나와서 약간 분위기를 반전하는 듯 했지만 역시 그 접는 폰은 애플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접어서 쓰던데 왜 접는 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다 그 찍을 때 보면 삼성페이 찍을 때 보면 다 접어서 쓰잖아요. 근데 왜 접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힌지 부분이 아무래도 그 접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오래 쓰면 다 부풀어 있잖아요. 그 오래 쓰는 친구들 옆에 거 봐보세요. 가운데 다 부풀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S22로 갔는데 22는 또 뭐 아우 저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요 막 서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는 적이죠 또. 그래서 Z 폴드 4랑 플립 4로 또 만회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언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갤럭시가 언팩 행사를 하는데 과연 S22에서 그 호되게 당했던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사람들은 9월 달을 더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휴대폰 업계에서는 애플하고 삼성의 그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최상위 모델이 지금 출시가 되는 지금 8, 9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 문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전자기기를 이 코로나19 때 너무 많이 사서 덜 사게 되는 그 부분 거기다가 폴드 플립 처음에 나왔을 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아이폰 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게 팁스터들이라고 하죠. 이게 뭐 법적 대응에 막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중국에 많이 있죠. 팁스터라고 이제 항상 보면은 뭐가 몇 달 전부터 무슨 아이폰의 실제 모델이니 실제 실물이 유출됐느니 갤럭시께 뭐 실물이 유출됐느니 막 기사 나오고 막 블로그에 뜨잖아요. 그게 전부 팁스터들이라는 정보 유출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부 정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폰을 하나 만드는데 뭐 디자인부터 그 안에 부품까지 물론 통신회사나 뭐 그 핸드폰 부품회사 그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그 직원들 가방 다 엑스레이로 공항처럼 촬영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말로 하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24시간 CCTV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반되는데 집에다가 달아놓고 직원들 다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수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케이스 만든 업체 있죠. 케이스 만든 업체는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이미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케이스 모양이 예를 들어 카메라가 3개에서 4개가 됐으면은 그 케이스 업체는 카메라 구멍 4개를 이렇게 볼록하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오목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유출되는 거 그런 부분 있고 또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부품사들은 이미 만들 그 최종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부품들을 다 수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주해서 이제 다 만들어서 거기 납품을 했을 텐데 거기서 나온 것들. 그래서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추측과 굉장히 많은 이 실물
모형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이게 전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는 안드로이드 진영 업체들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스마트폰 출하 전망치를 연초 대비 9%에서 14%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14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은 오히려 출하량 확대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폰 14 예상 출하량은 1억 1천만 대에서 1억 2천만 대입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13. 지금 아이폰 13이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애플의 프리미엄 그 시장 점유율을 62%까지 끌어올렸어요.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2만 원 이상 시장은 애플이 압도적이어서 삼성이 어떻게 비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13이 그렇게 흥행을 했는데 아이폰 13 대비 10% 이상은 높은 목표를 세워놨고요. 아이폰 14 시리즈는 지금 프로맥스와 맥스 그리고 프로 일반형 이렇게 네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프로맥스와 프로 모델 여기에는 카메라 성능이 향상됐고 그리고 지금 전면 카메라 부분에 M자형 모양의 노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약 모양의 홀펀치 디자인으로 바꾼다. 이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 상위 모델인 프로랑 프로맥스, 프로랑 프로맥스가 상위고요. 맥스랑 일반이 일반입니다. 여기 프로랑 프로맥스에는 A16 바이오닉 칩, 그 애플은 자체 설계한 칩을 쓰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를 일부 쓰고 있으나 그 소비자들의 요구도 그렇고 아마 23에는 지금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전면 탑재할 것으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본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모델 중에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애플은 다 아시다시피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금형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팁스터들한테.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케이스를 만든 업체가 이미 케이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아이폰 14 프로의 후면 카메라가 전작에 비해 확대될 예상입니다. 보통 이제 전면에 있는 거랑 후면에 있는 거 있는데 보통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좋죠. 최근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 출시 때마다 가장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카메라 성능입니다. 가장 주요한 부분이. 그래서 아이폰 카메라를 둘러싼 프레임, 이거 이제 카메라 섬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인덕션 그러는 게 자꾸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인덕션처럼 막 3구 화구, 4구짜리 화구 같다 이래서. 근데 거기를 둘러싼 이제 네모 모양의 형태가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카툭티라고도 하는데 카메라 그걸 너무 튀어나오게 해서 개구리 왕눈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자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둘러싼 프레임이 카메라 섬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한 알이 들어있다가 이제 두 알, 세 알, 네 알이 되니까 그걸 둘러싼 테두리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범프 부분 상하 좌우가 모두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넓이는 36.73mm, 높이는 38.21mm 정도. 이거는 이제 아이폰 13에 비해서 이 지금 1.72mm, 1.97mm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전작 대비 3,600만 화소가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200만 화소였다는 것이죠. 와이드 카메라가 4,800만 화소고요. 8K 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아이폰 6S가 나왔을 때 6S가 1,200만 화소였어요. 여기서 이제 3,600만 화소를 올려서 그러니까 2015년부터 아이폰 6S부터 지금 아이폰 14가 나오는 이 사이에 화소 개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600만 화소로 왕창 높였죠. 뭐 지금 1억 화소도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의 4,800만 화소는 높은 건 아닙니다. 7년 만에 화소를 올렸고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4,800만 화소, 그게 메인 카메라고요. 카메라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00만 화소짜리 초광각 카메라 하나 달리고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하나 달립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의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는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그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혜주는 당연히 LG 이노텍이 가져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LG 이노텍은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 위주로 공급을 해왔고요.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아이폰 13에 상위 두 개 모델에만 적용됐던 게 아이폰 14 지금 프로 지금 위에 저기 모델, 프리미엄 모델하고 일반 모델 해서 네 개 모델 전체에다가 우리가 TOF 3D 센싱이라고 하죠. 이게 비행 시간 거리 3D 센싱 모듈인데 이게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이제 그 사물관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이제는 자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도 그 뭐 이제 하수구의 깊이를 잴 때 그냥 저기로 잴 수 3D 센싱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그 VR, AR 형태, XR 형태로 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행시간 거리 3D 센싱 모듈이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차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 있겠죠. 사물관의 거리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 산업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근데 비행시간 거리 3D 센싱 모듈 이쪽에서 LG노텍의 기술력이 탑입니다. 이게 이번에 TOF 3D 센싱 모듈이 아이폰 14 4개 모델 전체에 적용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폰 13에서 2개 적용되던 게 4개 모델에 적용되니까 훨씬 더 많은 부품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2021년에 LG노텍 전체 매출의 75%가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LG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의 흥행에 절대적으로 매출과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다. 보통 이런 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린 것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에서는.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만 해도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업체랑 미국의 블랙베리라는 업체가 굉장히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었었는데 네. 요즘에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블랙베리 폰 뭐 그 오바마를 비롯해서 행정부가 다 쓴다고 행정부 폰이라고 불렸는데 그거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렇죠? 그 만약에 그 키보드가 블랙베리의 그 키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플랫폼이 바뀌어 버리면 예를 들어 어플에서 다른 키보드를 원한다. 그럼 그 폰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걸 안 쓴다면서 원래 아이폰 1을 딱 들고 나왔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죽어 버렸고 그게 이제 뭐 그때 보면은 노키아 관련주, 블랙베리 관련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매출의 막 70, 80%가 노키아 폰에서 나오고 블랙베리 폰에서 나오고 그때 막 그랬더니 블랙베리 노키아 잘 팔리니까 잘 나갔죠. 그러다가 블랙베리 노키아 망하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상폐된 기업도 있거든요. 부품주 중에. 그래서 원래 한쪽에 몰린 걸 리스크라고 불리잖아요. 예를 들어 퀄컴도 지금 듀얼 소싱 전략으로 삼성전자랑 애플에 지금 TSMC에 나눠준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그건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 LG노텍은 그럼 리스크 아닌가? 애플에 저렇게 매출이 75% 몰려 있는데 근데 애플은 그쵸? 넘사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아무도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애플이 블랙베리처럼 된다는 것을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장점으로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H는 원래 이 회로 기판, FCB, 회로,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쇄 회로 기판은 원래 LG노텍도 했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인쇄 회로 기판을 접고 이 그 고수익 모델, 고성능 모델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한 거고 BH가 이제 PCB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FPCB 앞에 이제 플렉서블을 붙여서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이폰 14 때부터 디스플레이 14대부터 그러니까 아이폰 14 이번에 나오는 거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H는 언제부터 애플 벤더가 됐냐면 2017년부터 애플의 FPCB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애플의 벤더가 됐습니다. BH도 매출이 완전 애플 향입니다. 뭐 LG노텍이 전체 매출의 75%라 워낙 높아서 그렇지 BH도 매출의 60% 가까운 지금 양이 애플향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애플 관련주고요. 아이폰 상위 모델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BH의 좋은 점입니다. 상위 모델이니까 당연히 FPCB 단가도 납품 단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화전자가 있겠죠. 자화전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OIS가 주력 제품이죠. 흔들림 부품 방지 부품. 그래서 우리 손떨림 심하신 분들 이 그 OIS가 굉장히 뛰어난 휴대폰을 쓰면은
그나마 손떨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경북 구미시에 지금 아이폰 전용 부품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 신규 시설 투자에 19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자화전자도 지금 이 아이폰 향 흔들림 부품 흔들림 방지 부품 쪽 요쪽으로 굉장히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비행시간 거리 3D 센싱 모듈이 아이폰 14에서 전체 모델에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이 열린다. 왜냐하면 아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의 카메라는 지금 폰에 달린 카메라에 몇 배가 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속 시장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많아지면 일단 부품 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그 부품을 최종 검사하는 업체들의 일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아, 바로 부품 그 검사요. 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쪽이 전공정이라고 하면 반도체 여기가 후공정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3D 비전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소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1200만 원 화소에서 4800만 화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이 지금 가장 뭐 맨날 특징으로 아까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화구가 막 늘어나고 막 인덕션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개가 되고 메인 카메라는 화소가 계속 올라오고 그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지금 시리즈가 가면서. 그래서 이제 화소수가 증가하면 검사 장비, 검사 숫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검사 숫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검사 장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화소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3D 센싱 그리고 TOF 센서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TOF 3D 센싱 모듈을 애플의 납품을 계속 확대하게 되면은 TOF 센서 검사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BH,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렇게 애플 향 카메라 부품, 뭐 장비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애플 아이폰 14의 출격을 앞두고 굉장히 기대감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4의 9월 출시를 앞두고 부품 관련주 LG 이노텍 BH 그리고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